여러분, 안녕하세요. 닥터 성지현입니다. 이번 주제는 토픽을 두 개로 할 건데요. 지난번에 이은 그 바른 생활, 건강한 생활에 이어서 오늘, 말씀드릴 주제는 즐거운 생활, 슬기로운 생활이에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우리가 다녔던 국민학교의 모든 교과서를 다 훑는 건데, 즐거운 생활,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은 즐거워야 돼요. 그러나 즐거우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죠? 우리 몸이 일단은 불편한 데가 없어야 되고 건강해야 돼요. 그래서 그거를 기본으로 일단은 전제로 깔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 건강한 생활의 그 팁과 이런 그 교육을 통해서 웰니스를 이제 한 다음에 그러나 이제 그거가 다는 아니에요. 우리가 육체만 건강하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. 우리의 몸과 마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신적인 거, 마음, 그 다음에 영성,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할때 즐거우세요? 저는 일상에서 즐거움이 많아요. 물론 그 아이 둘을 둔 엄마로서 일상이 굉장히 바쁘고 정말 어떨 때는 숨가쁘게 돌아가거든요.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남편도 바쁘고 저도 바쁘고 그러나 애들은 있고 우리가 또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니까 정말 바빠요. 근데 그 바쁨 안에서도 저한테 활력을 주는 거를 또 제가 찾으려고 해요. 그래서 그런 활력소들을 통해서 앞으로 또 제가 발전해 나가고 일을 해 나가고 에너지를 받으면서 또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제가 그런 좋은 그 기쁨의 에너지, 좋은 치유의 에너지를 드릴 수 있고자 제 안을 채우려고 제가 노력을 하거든요. 그래서 어떤 것들이 저한테 즐거움을 주느냐. 저는 우리 아이들도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요. 자연도 너무 좋고, 저는 정말 럭키하게 캘거리 그 로키 산 근처에 살기 때문에 자연 경관이 너무나 아름다워요. 저는 그 밴프나 아니면은, 이렇게 로키 산 근처에 가면은 정말 어쩌면 이렇게 자연이 완벽할 수 있을까. 정말 힐링을 하고 돌아오거든요. 그래서 그것도 정말 저한테 기쁨을 주는 거고, 저는 취미 생활이 있어요. 그 여가를 충만하게 보낼 수 있는 취미 생활도 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. 저는 노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. 잘해서가 아니에요.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한다는 거는 잘하는 것과는 별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자꾸 하다 보면 또 잘할 수 있게 되는 거고, 잘하면은 자신감을 얻어서 또더 좋아하게 될 수가 있는 거고, 그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기쁨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노래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합창단 단원으로서 오래 노래했고요. 그 다음에 저의 그 저는 성당을 다니는 카톨릭 신자인데, 성당에서도 성가대 활동을 또 열심히 하고,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제가 저를 충전을 하는 그런 요소로 삼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께도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.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. 내가 어떤 일을 했었을 때 가장 즐거운가? 내가 음식을 먹으면 내 몸을 키우는 거지만 내가 어떤 걸 했었을 때내 정신과 마음이 커지는가?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고 적어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규명을 하셨으면 그런 일들을 많이 찾아서 하세요. 일단은 삶은 밝고 즐거워야 돼요. 우울할 필요가 없어요. 그리고 누구를 원망한다거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경로는 뭐 40살, 50살, 60세 이렇게 되신 분들은 우리가 20세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20세가 성인이라고 하면은 그때까지는 부모님 밑에서 양육을 받은 거죠. 부모님이 키워주셨어요. 너무나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. 부모님이 먹여주시고, 입혀주시고, 재워주시고, 그걸로 부모로서의 역할은 끝났어요. 20살서부터 우리가 40대, 50대, 벌써 부모님이랑 산그 이후에 많은 시간을 살아왔었을 때는 그건 내 책임이거든요. 지금의 나의 모습은 부모님 탓이 아니에요. 지금의 나의 모습은 성인이 된 이후에 살아왔던 그런 그 행동들과 선택들의 결과인 거예요. 그래서 남 탓하지 마시고 모든 거는 100%내 책임,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시고 그런 걸로 인해서 마음이 훨씬 더 자유롭고 내가 책임을 지기 시작하면은 거기서부터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 보이거든요. 건강도 그렇고 내 커리어도 그렇고 내 모든 선택들이 거기에 달려 있어요. 그래서 내 마음이 즐겁게 원망하는 마음 버리고 내 마음이 즐겁고 그다음에 자유롭게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기를
권장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 챙기기예요. 영어로는 mindfulness라고 하죠. 그래서 우리가 바쁜 일상이 너무나 정신없게 돌아가면 진짜 눈코 뜰 새 없고 정말 애들 육아했었을 때는 정말 밥을 먹어도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. 그 정도로 바쁘게 살아요 다들. 그렇지만은 그런 현실 안에서도 우리가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여유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.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도 내가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면은 에너지가 더 생기고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또 생기는 것처럼 여유가 없을 때는 잠깐의 짬이라도 내서 그런 여유를 가져야 돼요.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움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? 내가 좋아하는 지인들, 가족들 모여서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모여서 수다 떠는 거 이것도 너무나 좋은 시간이에요. 유익한 시간이에요. 이제 그거를 내가 이제 너무 많이 이렇게 하면 안 좋지만은 여가 활동으로서 내가 좋아하는 지인들, 가족들과 함께 이제 그렇게 대화의 시간을 나누고 교류를 한다. 이거를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예요. 소셜 네트워크. 내 주변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얼마나 많은가. 이게 굉장히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챙기시고 감사의 표현하시고 그러면서 마음 챙기기, mindfulness로 내가 먹을 때도 또는 잠을 잘 때도 또는 내가 그냥 걸어가거나 운전을 할 때도 아, 내가 어떤 기분이지? 나는 지금 어떤 자세를 하고 있지? 그래서 곧바로 생각이 들었을 때 자세를 딱 먼저 이제 바르게 하면은 마음도 바라져요. 그런 거 기억하시고요. 그 다음에 내가 먹을 때도 너무 급하게 팍 먹으면 소화도 안 되니까 음식을 좋은 음식을 내가 잘 준비를 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눠 먹어도 되고 음식을 천천히 씹으시면서 음미하면서 그런 mindfulness, 마음 챙기기를 하시는 거를 정말 권장드립니다. 요거가 이제 즐거운 생활이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슬기로운 생활이에요. 우리가 배움이라는 거, 공부, 우리가 슬기롭자 하는 거는 지혜와 연관이 있거든요. 그런데 지혜는 지식과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지식을 습득했지만 그 과정에서 지혜로울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.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그런 지혜가 훨씬 더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나를 키우는 과정과 어떤 나를 키우는 그런 계기도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운동을 할 때 아니면 여러 그 짬을 내가지고 나를 키우는 거를 들으셔야 돼요. 책을 읽으셔야 되고 팟캐스트 들으셔야 되고 유튜브로 좋은 거 영상 많이 찾아보셔야 돼서 나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세요. 그래서 배움이라는 거는 끝이 없어요. 평생 교육이기 때문에 평생 좋은 거 배우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오늘 정말 그 김 사장님께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제가 감사드리는데 이런 거 영상을 보시면서도 좋은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그 팁들 같은 거 기억을 하셔서 내 삶에 정말 유용하게 이렇게 적용을 많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나만 배우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 훈육하는 것처럼 좋은 게 있으면 주변 사람들과 나누면 더 좋아요. 뭐든지 좋은 게 있으면 나 혼자 갖는 것보다 나누면 기쁨이 두 배로 커지잖아요. 그런 것처럼 좋은 영상 나눠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배운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요약을 해가지고 티칭을 해주세요. 그 배움의 끝은 뭐냐? 가르치는 거예요. 예, 그래서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눔, 내가 배운 지식을 나눠준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그 배움을 먼저 습득을 하시고 배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배운 거를 지혜를 주변에 나눠준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제가 이렇게 그 강의를 하면서 저도 정말 뜻깊고 즐거운 시간이었고요. 씨앤드림 자리를 마련해 주신 씨앤드림과 김민식 사장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. 씨앤드림 많이 구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씨앤드림 유튜브 채널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.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저는 다음번에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.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. 제가 댓글을 일일이 다 체크를 못하니까 저의 그 클리닉 웹사이트에 오셔서 이메일로 질문사항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한 답변 보내드리겠습니다. wholesomewell.com 이에요. 요거가 제 정보입니다. 예, 오늘 시청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정말 밝고 긍정적이고 활기차고 건강에 넘치는 삶 사시기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